장갑차에 전차 포탑을 달아버린 잡종 특수차량 234호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전차를 잡을 수 있는 장갑차 특수차량 234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차 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군사력을 제한당했고 여기에는 병력은 물론 무기까지도 포함돼서 개발조차 엄격히 금지된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1차 대전 말에 등장한 전차도 그중 하나로 전차를 개발할 수 없는 독일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농업용 트랙터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비밀리에 발전시켜 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갑차는 딱히 제한이 없었는데요. 최초의 전차인 마크 시리즈는 최초의 장갑차이기도 하지만 정작 당시에는 장갑차라는 무기에 대한 정의조차 없었죠. 장갑차라고 하면 보통 APC나 보병전투차가 떠오르지만 장갑차는 상당히 폭넓은 무기로 임무에 따라 다른 각종 전투용 장갑차도 있습니다. 장갑차는 단순히 차량을 무장시킨 것부터 경전차라고 해도 무방한 것까지 종류가 다양해서 전차와의 차이점은 부족한 공격력과 방어력으로 인해 기갑전을 펼치기는 어렵다는 걸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전투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전차의 역할까지 맞기도 하는데 6.25 전쟁 발발 당시 한국군의 유일한 기갑 전력인 탓에 T-34와 대결해야 했던 M8 장갑차가 그 예시죠. 이처럼 아쉬운 대로 전차의 역할도 해낼 수 있어서 독일은 장갑차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인 1920년대 말 독일은 최초로 장갑차를 실전 배치했지만 민수용 차량의 장갑판을 덧대고 기관총을 거치한 수준이라 주로 정찰용으로 운용됐습니다. 그렇게 노하우를 하나하나 축적한 독일은 이후 차륜형 장갑차인 특수차량 231, 232, 233호를 개발해서 일선에 배치했습니다. 최초에는 트럭의 차체를 기반으로 한 6륜 구동이었지만 일선에서 운용해본 결과 야지에서의 기동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보고 1937년부터는 8륜 구동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무장이 2cm 키 더블 K30 기관포고 장갑도 최대 15mm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초기형 2호 전차와 같은 수준이었죠. 이들은 1939년 폴란드 침공과 1940년 프랑스 침공에서 나름대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지만 일부 결함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에 1940년 8월부터 이들의 후속작으로 특수차량 234호로 명명된 새로운 장갑차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장갑은 독일 특수강, 포탑은 다임러 벤츠, 엔진은 타트라 등의 업체가 제작했고 차체와 제품 생산은 부싱이 담당했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 기존의 특수차량 232호를 개량하는 방식으로 설계에 들어갔지만 이듬해 독일이 북아프리카 전역에 뛰어들자 독일군은 사막에서 굴릴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합니다. 하지만 막상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된 1943년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추축국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특수차량 234호는 동부전선에 투입하게 됐고 소련의 환경도 사막 못지않게 열악해서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었는데요. 특수차량 234호는 많이 제작되지 않았지만 일선에서 밸런스가 잘 잡힌 좋은 장갑차라는 평가를 받았죠. 특수차량 234호의 원래 용도는 정찰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련 전차를 상대할 수단이 부족했고 화력을 대폭 강화한 개량형이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1943년 이후 전장의 주도권이 바뀌면서 독일군은 개발한 용도대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이는 특수차량 234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특수차량 234호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수차량 234호는 전장 6m에 전폭 2.3m, 전고 2.1m이며 중량은 10.5톤에 승무원은 4명이고 무장은 2cm 기관포, 5cm 기관포, 7.5cm 대전차포, MG42 기관총 등이 있으며 최대 속도는 시속 90km, 항속거리는 1000km입니다. 특수차량 234호는 야지 기동력이 좋은 8륜 구동 방식인데요. 독립 현가장치를 채택한 덕에 각각의 바퀴를 움직일 수 있어서 선회 반경이 작고 뒤편에 별도의 조종실이 있어 후퇴시 유리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선 투입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기에 물을 구하기 어려운 현지 사정을 반영해서 공랭식 디젤 엔진을 채택했는데 추력비가 좋고 야전에서 유지 보수가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바퀴가 일반적인 튜브식 타이어라 방어력이 없다시피 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독일의 아프리카 군단은 일종의 별동대라 보유한 무기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고 이에 부싱은 특수차량 234호가 상황에 따라 기갑전에 투입될 수 있다고 봤죠. 그래서 장갑을 강화한 대신 차체와 프레임을 일체화함으로써 중량을 줄인 모노코크 방식으로 만들어 중량이 늘어나는 걸 최대한 막았습니다. 특수차량 234호의 최대 30mm에 달하는 장갑은 전쟁 초기에 사용한 1호, 2호 전차보다도 더 좋은 방어력을 제공해줬습니다. 최초 양산형은 2cm 기관포를 장착했지만 전황에 따라 공격력이 높아지더니 최종 양산형에 이르러서는 후기형 4호 전차의 주포인 7.5cm 팍 40을 장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공격력만 놓고 보면 대부분의 전차와 교전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그 정도로 독일의 상황이 어려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특수차량 234호는 두 대가 함께 작전을 펼치는 걸 전제해서 한 대에만 무전기가 장착됐습니다. 특수차량 234호는 1943년부터 폐망 전까지 모든 종류를 포함해 총 478대가 생산됐습니다. 많은 생산량이라고 할 수 없지만 원래 정찰용이었고 같은 임무를 수행한 특수차량 231, 232, 233호까지 포함하면 약 2500대 정도라 그다지 부족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특수차량 234호는 주로 기갑사단, 기갑척탄 병사단에서 굴려졌는데 당시 표준이라 할 수 있는 기갑교도사단의 예로 들면 25대가 완편이라 할 수 있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찰용으로 운용했을 때나 그렇다는 의미지 사실 종합적인 성능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한마디로 특수차량 234호는 기갑부대의 선두에서 적진을 정찰하고 보병과 함께 싸울 때 빛을 발하는 마치 보병전투차와 같은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특수차량 234호의 뒤를 잇는 장갑차는 없을까요? 2호 전차 L형의 이름을 물려받은 룩스가 있습니다. 1964년 독일 연방군은 낡아서 정찰용으로는 부적합한 SPG-11 크루츠와 M41 워커 불독을 대체하고자 차륜형 정찰 장갑차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다임러 벤츠는 나인슈탈 방산기술 유한회사와 함께 8륜 구동 수륙량형 정찰 장갑차를 개발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룩스의 프로토타입은 1968년에 독일 연방군의 시험평가를 받고 1973년 정식으로 채택됐죠. 룩스는 차체 앞 왼쪽에 조종석, 차체 중앙에 전투실과 동력부를, 차체 후방에 조종석과 냉각장치 등을 배치했고 화생방 방어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장비했습니다. 또 무장으로는 라인메탈의 TS-7 2인용 포탑에 마크 20 RH 220mm 기관포를 탑재했고 포탑 위에는 차장과 포수용 해치가 있으며 해치에는 관측용 스코프 6개가 있습니다. 정찰 장비로는 6개의 추가 스코프와 포탑 측면에 장착된 적외선 탐조 등이 있고 A1형부터는 그 대신 열영상 장비와 레이저 조준기 등을 달았죠. 룩스도 특수차량 234호처럼 독립평가장치를 채택해 각각의 바퀴가 따로 움직여서 선회 반경을 크게 줄였고 비상시 차체 후방의 조종수가 차량을 돌리지 않아도 뒤로 조종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또 수륙량용인 만큼 차체 후방에 장착한 조향식 스크루 두 개를 사용해서 수상에서 최대 시속 10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룩스의 차체는 경사장갑이 적용돼 전고가 높은 대신 방어력을 높인 설계라 전면은 20mm 탄에 대한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냉전 시대의 크루츠와 워커 불독을 대체하며 독일 연방군의 정찰을 책임진 룩스는 2012년 이후 페닉에 의해 대체됐는데요. 현대 정찰 장갑차의 상징과도 같은 페넥은 최대 속도가 시속 115km로 엄청난 기동력을 자랑하며 네덜란드에 의해 우크라이나군에도 공여됐죠.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장갑차가 점점 작고 빨라지는 건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무기를 염두에 둔 걸로 드론이 난무하는 현대전의 딱입니다.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 앞에서는 전차의 장갑조차 무력한 만큼 장갑보다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미래전장에 대비하는 길이겠죠. 전차를 잡을 수 있는 장갑차 특수차량 234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